유한타진권의 유동원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뭐 금요일이라 그런지 네. 굉장히 그 패셔너블한 네. 네. 네, 금요일은 네. 네, 캐주얼 데이입니다. 네, 회사가 약간 이태원에서 좀 만날 것 같은 느낌에 자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한번 글로벌 시장도 한번 좀 정리해 주시고 우리 네. 투자 전략도 한번 점검해 주시는 거죠? 네, 그 이제 타이밍이 타이밍이만큼 제가 이제 제 이름을 달고 그 상품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좀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상 너무 긍정론자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얘기만 한다. 맨날 오른다는 얘기만 하냐. 네, 뭐 그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결국은 이제 저는 이 제가 운영하는 랩 상품의 수익률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히 올라갈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난 2년 동안 운영해왔던 제 이름을 달고 운영해왔던 그 상품의 수익률의 변화를 보면서 네. 어느 정도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를 한번 보고요. 또 과거에 그 전 직장까지 더하면은 운영을 한 지가 거의 한 6년 돼 가는데 네. 그때와도 또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썸머랠리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해왔는데 네. 많은 분들이 썸머랠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하셨잖아요. 지금 미국 시장은 어쨌든 썸머 랠리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요. 네. 그다음에 좀 길게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로 더 올라갈지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초반만 하더라도 또 중국발 위기 얘기 나와서 중국이 위기가 터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에 따라서 또 뭐 글로벌 대세 하락장 뭐 이런 네네. 얘기까지도 나왔었죠. 근데 제가 중국에서 2011년부터 2013년 3년 동안 살면서 중국을 들여다봤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들여다봤던 게 중국발 위기가 언제 터지냐 그 부분을 지금 벌써 뭐 10년이 지났는데 네. 계속 똑같은 것들을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느 시점에서 터질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대세 하락장을 판단을 한다면 어느 정도 시기에 어떤 이유로서 터질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네, 우선은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자, 미국 증시가 지난주까지 보면 뭐 계속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한 달 숫자로 보더라도 중소형주를 빼고 나면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고 또 한 주로 보더라도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다우존스가 역대 최고치 경신했고 3만 5천 포인트 돌파를 했고요. S&P 500은 뭐 4,400 포인트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제가 그 전 직장에 있었을 때 제 기억으로는 16년 부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나스닥이 한 4천에서 4,200 포인트였었을 때예요. 그때 8천을 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연금이랑 미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8천에 도달했었죠. 그리고 나서 8천일 때 제가 12,000 불렀었고 네. 제가 여기 왔었을 때 저 기억납니다. 만에서 12,000 불렀었던 것 같고 또 12,000 도달했었을 때 14,000 얘기해드렸고 네. 지금 14,000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15,000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거의 도달했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만 놓고 보면 이제 14,800 나왔고 14,100은 15,000 뚫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때 뭐 17,000도 갈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뭐 변동성이 있을지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이 테이블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그 모겐 스탠리에 있을 때 그 만들었던 이 잔존 가치 모델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그 국가나 그 지수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적정 가치가 달라지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올라갈지를 대충 예상할 때는 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즉 리스크 프리미엄이 과거 밴드 중에서 높을 때 를 집어넣고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보면 단기적인 판단은 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게 이 단기적으로 S&P는 한 4% 정도 추가. 그러니까 단기라는 게 향후 한 6개월 안에. 네. 네네. 그리고 그 나스닥을 보시면은
7.5% 정도. 그러니까 숫자로 계산하면 네. S&P가 4,578, 그 다음에 나스닥이 15,949 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왜 단기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지금까지 운영해온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대충 보시면 그 지금 현재 시점이 수익률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즉 한 5월 말 6월 초부터 수익률이 쭉 들어와서 언제까지 들어오냐면 9월 초 중순까지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서머랠리가 포함이 네.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한 10월 말 11월 초까지는 좀 쉬거나 좀 빠져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11월 중순부터는 늦어도 상승을 시작해서 그 다음 해에 2월 초 중순까지 쭉 상승률이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올해 연초도 딱 그랬는데 2월 초 중순부터 시작해서 5월 말까지 수익률이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시즈널리티 팩터 이거였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수익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갖고 있는 게 예를 들어 플러스 30% 올랐다 이게 수익률이에요? 아니면 실제로 거래를 하셔갖고 돈이 이만큼 남은 게 수익률이에요? 아 그렇죠. 제가 운영을 하니까. 운영을 평가, 해서? 평가. 실현과 평가 합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죠.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제 평가 수익률인 거죠. 매도한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제 네. 상품을 가입하셨던 분들 중에서 네네. 연초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수익률이 1월, 2월에 확 들어왔거든요. 네. 그랬다가 이제 깨지는 걸 또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좀 운영을 해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그건 사실 장기적인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좀 노력을 해보자면 그 요구 사항을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앞으로 약 한 달 내지 한 달 반 동안에 추가 수익률이 들어올 거다. 네. 그래서 지금은 차익 실현하지 말자. 그리고 약 9월 초 중순 되면 또 전체를 다 차익 실현하면 안 되고 전체 포트폴리오에 아무리 많아도 30% 작게는 한 10% 정도를 차익 실현하자. 그러면 이제 수익률의 변동폭이 좀 더 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네, 그래서 근데 그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 테이블에 나와 있듯이 2023년 하반기까지는 S&P 500이 추가적으로 35% 정도, 그다음 나스닥은 추가적으로 거의 4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펀디멘탈이다. 1년 정도 후에. 아니죠, 2년 후에. 예, 예. 2년 후에.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아주 짧게. 또 다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운용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하고 뭐 투자하고 이게 상당히 어려우니까 네. 결국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좋게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왜 그렇게 좀 마음 편하게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이번엔 또 짚어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지금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빠져나왔던 달이 언제냐면 작년 4월이에요. 그리고 역대 최단기간의 경기 침체 구간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보통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은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넘어가고 나서 향후 그 후에 몇 년간 상승장이 이어져요. 왜? 경기가 회복을 하니까 실적이 좋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과거의 예들을 보면서 앞으로 얼마나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올라갈 건지를 대충 뭐 예측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정확하게 네, 그렇게 네, 될 네, 거라는 게 아니지만.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 S&P 500이 작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났었을 때 바닥 대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냐면 약 100% 정도 올랐어요. 네. 그다음에 그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빠져나갔던 시기 그러니까 작년 4월 이후 그때부터는 지금 얼마나 올랐냐면 한 50% 정도 올랐어요. 자, 그러면 이 숫자를 가지고 과거의 사이클하고 좀 비교해보자는 거죠. 과거에 여러 경기 침체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테이블에 나와 있듯이 제일 최근이 가장 짧았던 기간이고 그 이후에 쭉 보시면 6개월, 8개월, 10개월, 11개월, 16개월, 18개월 이렇게 쭉 경기 침체 구간들이 여러 번 있었죠. 1945년 이후에. 네. 근데 가장 최근 네 번을 보자는 거죠. 그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980년 1월부터 1980년 7월까지의 경기 침체 구간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그때의 바닥 대비해서 시장이 얼마나 올랐냐면 자그마치 257% 올랐어요. 네. 그러고 나서 크게 30% 이상 하락하는 폭락장이 나왔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올랐냐 여기 숫자를 보시면은 약 뭐 거의 한
7년 정도 오른 거죠. 7년을 올랐어요? 네. 그리고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온 상황 대비해서 약 177% 올랐고 몇 년 동안 올랐냐면 약 5년 반 동안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가 작년 4월이 경기 침체 빠져나왔던 시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한 1년 3개월 지났죠? 네. 1년 4개월 지났어요. 그럼 한 1년 반 지났다고 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약 4년 정도 더 올라가는 요거와 비교하면 그죠? 그리고 그때 보시면 51%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건 보시면 경기 회복 시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177% 오르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51% 올랐으니까 추가로 177%까지 더 올라간다라는 계산을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연간 수익률을 환산해서 지금 현재의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네. 어떤 답이 나오냐면 네. 연 11%의 상승을 네. 매년 향후 5년 동안 한다는. 그러면 지금 S&P를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요거와 비교하면. 네네. 자, 그 다음에 있었던 1990년대를 볼게요. 네. 이때는 더 놀랍죠.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고 나서의 300% 이상 올랐고요. 경기 침체 저점 대비해서는 420% 올랐고요. 그 다음에 상승 구간으로 따지면 9년이 넘게 올랐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온 시점 대비해서는 약 거의 8년 이상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부터 앞으로 7년 정도 더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환산해서 연간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앞으로 7, 8년 동안 계속 또 복리의 11% 수익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팔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예. 네. 그다음 2000년대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예. 2001년 3월부터 2001년 11월 경기 침체 구간을 보시면 여기에서 경기 침체 빠져나오고 나서 시장이 오르질 않았어요. 오히려 1년 넘게 1년 반 동안에 하락하는 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왜 나왔을까요? 9.12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닷컴 버블이 좀 과하게 실적 대비해서 많이 땡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소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온 시기부터 1년 반 뒤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는 98.5% 올랐고 요 시기는 짧아요. 4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가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3, 4년 정도 오른다고 친다 하면 이 숫자도 또 연간 한 10%가 나와요. 근데 물론 만약에 경기 침체 빠져나온 시기하고 계산한다면 지금 더 이상 오를 게 없습니다. 이때랑 비교하면. 근데 이때의 환경 자체는 9.12 사태가 터졌던 것을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조금 비교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 경기 침체 구간. 이 기간이 굉장히 긴 경기 침체 구간이었어요. 그 이후에 올랐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보인 이 차트는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죠? 긴 기간 동안에 올랐어요. 약 한 6년 정도 기간 동안 올랐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 끝을 보시면은 약간 하락을 했잖아요. 보시면은 한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하락하죠? 20% 정도밖에 하락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또다시 5년 또 상승합니다. 굉장히 긴 기간의 상승이에요, 이게. 네. 사실 쭉 보면 20% 하락한 걸 빼버리면 약 한 11년 동안 상승했던 구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만 계산해보자 했을 때 저점 대비해서 220% 올랐고 경기 회복 시점 대비해서 138% 올랐으니까 지금까지 51% 올랐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걸 생각하고 향후 4년 정도 더 올라간다 계산하면 또 연간 1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결론은 뭐냐면 경기 침체 사이클에서 경기 회복으로 넘어가고 나서 네. 적어도 4년 정도는 올라간다. 많이 올라가면 8년 이렇게도 올라간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렇게 계산하면 2023년 하반기가 언제냐. 2023년 하반기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네. 그때 팔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고점에 도달할 때. 그럼 그게 어느 정도 걸릴까? 그 몰라요.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고점 도달하기 한 6개월 전부터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네. 적어도 2023년 하반기까지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네. 그 이후에 1년 뒤일지, 2년 뒤일지, 4년 뒤일지 이거를 계속 보면서 판단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지금 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골디락스 구간이라는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네.
자, 골디락스 구간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의 은행권의 펀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장이든 간에 어떤 부러지는 시장이 나오려면 금융권이 깨져야 돼요. 기억하시겠지만 유럽발 위기, 유럽의 은행권이 박살이 났었죠. 우리나라 IMF 은행권이 박살이 났었죠. 네. 뭐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미국 은행권이 박살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런 큰 위기는 그 은행권이 박살이 나면서 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미국의 현재 은행권은 너무나 펀디멘탈이 튼튼해요.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경제를 서포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 숫자를 우선 보면은 미국의 미 연준이 계속해서 지금 금융위기 시기에 1.35조 달러의 돈을 자산 매입으로 풀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약 4.1조 달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숫자가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3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을 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파웰 의장이 계속 얘기하는 게 아직까지는 테이퍼링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한다 하더라도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거지 매입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죠? 금리를 올리는 시기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 한 10% 정도의 조정은 올 수 있으나, 테이퍼링 때문에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부터 앞으로 약, 얼마나 더 올라갈지, 이 대차대조표가, 대충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9조 1000억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에? 9조 1000억 달러. 지금 8조 20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조 정도 더 늘 수 있다. 1조 달러 정도. 네네네. 자, 그러면 그 시기와 과거 금융위기 시기와 계산해보면 거의 4배 수준이에요. 정말 돈이 풍부하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은행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은행권이 보통 예대 마진을 가지고 펀디멘탈이 유지가 되고 또 부실 채권 비율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뭐냐면 장당이 금리차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장당이 금리차가 미국이 약 1% 수준에서 딱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의 은행권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막 늘리고 싶지도 않고요. 또 대출을 아예 안 해주고 싶지도 않고요. 딱 적당한 수준. 그러니까 연간 경제 성장률을 서포트하는 정도의 대출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여기 나오죠. 연 한 5% 정도. 과거도 보시면은 금융 위기가 터지고 난 이후에 큰 폭으로 폭락을 하고 나서 올라왔는데 대충 평균 계산해 보면 한 5% 수준이 계속 나와요. 이때가 골디락스 구간인데 이 골디락스 구간에서 계속 연 여신 증가율 5% 정도가 나오니까. 명목 성장률이 4에서 5%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 구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미국의 은행권은 자기 자본 비율이 티어 1이라고 합니다. 티어 1 플러스 티어 2를 얘기하는데 티어 1만 자그마치 16%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8%였습니다. 그게 두 배 수준이란 말이죠. 이렇게 다 깎여 내려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괜찮다라는. 은행이 굉장히 자본이 튼실하고 건실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 어떻게 보면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나라 발이 터질 거거든요. 네. 그럼 미국은 지금 호시탐탐 중국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중국을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에 어떤 큰 위기가 터진다면 중국발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국발 뭐 위기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시장이 흔들리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발 위기가 정말 터지냐. 터질 수도 있다. 근데 왜 지금은 안 터지냐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볼 거는 백신 다들 맞으셨나요? 아니요. 예. 저는 이제 맞을 건데 8월 23일, 9월 23일 맞을 건데 맞으신 분처럼 말씀하시네. 아니, 저도 막 기다렸죠. 네, 우리 김프로님도 8월 17일에 맞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네. 중요한 것은 네. 이 백신,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지금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 얘기를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과장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백신 효율이 지금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파이저랑 모데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아요. 거의 뭐 90%대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더라도 이 두 개를 맞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예. 보면 또 치사율을 보시면은 안 올라가고 완전히 거의 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확진자 수가 올라가지만 치사율은 떨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위기를 얘기할 때는 치사율이 높아지면서 병동이 모자라고 침실이 모자라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이런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확진자가 늘어나도 전혀 사망자가 많이 안 늘어나니까 이건 그냥 감기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아직은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어떤 뭐 1차 웨이브, 2차 웨이브 이런 식으로 걱정하던 시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백신만 맞으면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 중국의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느 시점에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다 이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가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이제 결국은 어느 나라든 간에 부채발 위기가 터지게 되겠죠. 그 부채발 위기의 숫자를 항상 우리는 계산하는데 총부채로 계산합니다. 위기가 오면 부채 때문에 생겨요? 네. 부채가 너무 많이 커졌고 그 부채를 감당 못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발을 한번 보실까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2008년은 왜 터졌냐? 서브프라임 때문에 터졌죠. 근데 그 서브프라임은 어디서 나왔냐? 가계부채 때문에 나왔죠. 그러니까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네. 가계부채는 부채 비율이 좀 한 100%만 넘어가도 걱정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가계는 그만큼 펀디멘탈이 약하잖아요. 개인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전에 터졌던 IMF 때는 기업 부채였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좀 더 리스크가 낮지만 그래도 정부보다 높죠. 그래서 그게 터졌던 게 97년, 98년이죠. 또 그 이후에 보시면은 2001년, 2002년 이때에는 유럽발 재정위기였죠. 그럼 어떤 숫자였습니까? 이게 정부 부채 비율. 정부 부채 비율이 160%, 180%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 그때도 터졌죠. 그래서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글로벌 부채 관련 위기가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도 지금 보면, 부채가 1인당, 부채가, 6만 9천 불 정도 수준에서 지금 벌써 8만 2천 불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와, 너무 많이 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거 상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부의 부채 비율이 미국은 한 127%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올라갈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하고 숫자로 계산해보면 2019년 숫자로 계산해보면 어떻게 네. 나오냐면 가장 문제가 큰 국가는 정부 부채 비율로서 큰 국가는 당연히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 사태 그때 나왔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요즘에 일본이 좀 위태위태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일본발 어떤 정부 부채 비율에 대한 리스크가 하나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미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리니까 미국은 지금 중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좀 예, 캄다운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의 약점은 뭐냐? 정부 부채 비율이 아닌 기업 부채 비율인 거죠. 네. 기업 부채 비율 보시면 여기 나와 있듯이 162.5%예요. 근데 좀 재밌는 것은 프랑스는 더 높아요. 프랑스는 왜 이렇게 높아요? 자,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사회주의 국가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프랑스는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공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기업들이 많은 경우에 중국 네. 같은 경우에 공기업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은 참 비교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계산하냐면 공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 부채 비율과 정부 부채 비율을 두 개를 더합니다. 그 두 개를 더한 값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충분히 중국을 어느 시점에서는 공격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타이밍이 언제냐 생각했을 때 2023년 이후 즉 제조 기반을 상당히 많은 부분 미국 쪽으로 옮겨오거나 미국의 경쟁력을 좀 더 높이고 나서 터질 수 있다는 건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 그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중국의 정부 부채와 기업 부채 비율 두 개 더한 값은 220%입니다. 미국을 더하면 190%밖에 안 돼요. 30%나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니
그런 숫자를 놓고 보면은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기반을 만들고 나면 분명히 뭔가 액션을 취할 거예요. 네네. 그 액션이 뭐냐? 빠르게 금리를 올릴 겁니다. 또는 그렇게 되면서 달러가 초강세로 가겠죠. 그러면서 어떤 위기가 터집니다. 네. 재밌는 것은 미국이 항상 옛날에 써먹었던 수법이에요. 예, 요 숫자 한번 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나중에 보는 거, 저 요것만 먼저 볼게요. 자, 미국의 달러 지수치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과거에 일본이 굉장히 미국을 그 패권을 갖다가 좀 뭐 어떻게 보면 입득하고 싶어서 막 그랬던 때가 기억하시죠? 네. 1980년대. 아. 제가 이때 미국 이민 갔었을 때인데, 네. 그때 막 일본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샀다. 막 그럼 자산 막 샀다. 막 그러면서 굉장히 뭐 난리가 났었을 때죠. 근데 그때 보시면은 달러 초강세 가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플라자 합의하면서 달러 확 떨어뜨리고 이러면서 일본, 독일이 제조업 강대국이었는데 미국 쪽에 왕창 잃었어요, 힘을. 그죠? 그거 어떻게 만들었냐? 달러 강세 약세 이렇게 만들면서. 자, 또 2000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이거 얘기하면서, 그죠? 1997년, 98년 이때. 네. 그때 우리 정말 뭐 대만, 한국, 뭐 홍콩, 이 아시아 강대국 타이거들 얘기하면서 어떤 굉장히 어떤 큰 핵심들을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닷컴 버블 만들면서 왕창 또 달러 땡기고 박살이 났죠, 우리가.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당연히 하겠죠, 이거. 중국에 대해서? 네. 어느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번에 이제 중국 얘기로 이제 좀 돌아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중국이 여기 이제 차트 나오지만, 올해 연초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빠졌냐면 약 한 10%대 정도가 빠졌어요. 10%대.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했던 게 뭐냐면 중국이 자기네 대기업을 잡는다. 뭐 디디 출신인가, 그 다음에 뭐 알리바바 뭐 이런, 그리고 최근에 교육 관련된 쪽을 갖다 잡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아, 이게 규제 문제 때문에 중국 팔아야 돼 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또 심지어는 시진핑이 뭐 정말 최악의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이 국가의 어떤 미래를 갖다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시진핑이 들어옴으로써 안 좋다 뭐 이런 뉴스까지도 영문 기사들이 막 올라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중국을 사회악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런 만드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중국의 입장에서 걔네들이 시진핑이 정말 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사람인데, 네. 그 나라가 망할 길로 가게 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경쟁을 할 수 있고 경쟁력이 있는 중국의 대기업들, 네. 즉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대기업들을 다 잡아버리면, 그리고 다 공격화시킨다 그러면 그게 무슨 경쟁력이 생기겠어요. 그걸 모르는 시진핑이나 리커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는 좀 과장돼 버렸다. 실질적으로의 지금 중국의 펀디멘탈을 들여다보고 판단하자. 중국이 막 기업들 때려잡는 것 같고 막 나라 망하게 할 것 같지만 절대 그럴 일이 없고 그렇게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자기네들이 자기 발등 찍는 짓은 안 하겠죠. 네. 미국발 공격이 들어와서 질 수는 있으나 자기네들이 자기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을 하고 있을 정부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장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중국의 펀디멘탈을 계산해 봤더니, 네. 상해 종합지수와 심천 종합지수의 상승 여력은 굉장히 높게 나와요. 이번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면 펀디멘탈을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정부가. 네. 근데 그 위기와 리스크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리스크가 있는지를 좀 계산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자, 중국발 위기 가능성이 있으려면 중국의 기업에 대한 어떤 펀디멘탈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중국 제조업 실적 추이 보시면 올해 상반기만 YOY로 67%가 상승을 했어요. 이 숫자는 중국과 미국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미국이 72%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보면 또 재밌는 숫자를 보시면, 지난 몇 년간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국가 두 개를 뽑자 그러면 계속 미국과 중국이 싸웠는데 미국, 중국만 좋아졌어요.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중이 싸우면서 서로의 경쟁력을 지금 높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 자기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를 계속 때릴 거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규제는 뭐였냐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효과였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교육 관련된 비용이 너무 높아지는 것을 막으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규제가 들어온 거죠. 그걸 가지고 제조업을 다 건드린다. 이렇게 확산돼서 설명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자, 그리고 또 현재 시점에서 중국이 위기가 터지려면 외환 보유고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외 부채에 어떤 문제가 생겨야 돼요. 네. 우리나라가 터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위안하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공격을 받으면 언젠가 터질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3.2조 달러니까 GDP의 22%가 됩니다. 네. 근데 대외 부채가 얼마냐? 2.1조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외환 보유고 가지고 대외 부채 다 갚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터지냐 이거죠. 네, 네.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 그럼 어느 시점에서 터질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가 어느 정도 빠르게 내려와서 중국의 금리가 2% 수준까지 내려오고 미국의 금리가 지금 한 1.3%인데 2%까지 올라오고 더 올라가면 더 땡겨버리면 이때는 돈이 빠져나오겠죠. 그 타이밍에 하지 지금 중국의 금리가 2.8%고 미국의 금리가 1.3%인데 네. 그죠? 여기서 뭐 금리를 올려봤자 이거 안 터지거든요. 이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떨어진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시장이 좋아진 거예요. 먼저 자산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거죠. 네. 금리 낮아지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품을 생각해야지 중국발 위기를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재정적자 추이가 GDP의 마이너스 3.7% 계속 이게 늘어날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부채비 더 올라가겠죠. 미국과의 괴리가 점점점 더 벌어지겠죠. 거기다 금리까지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미국이 달러 강세의 어떤 요인으로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치를 높여놓고 박살을 내면 훨씬 더 헐값을 사갈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런 전략이 오히려 전 나올 거다. 근데 그게 언제냐.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계산해도 2023년 하반기까지 걱정하시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국도? 네. 그때 뭐 그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한번 박살이 날 거라고는 보시는 모양이네요. 언젠가는 나겠죠. 중국이? 예. 언젠가는 나겠죠. 아니 근데 중국이 그걸 잘 버티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그러니까 과거 일본 예도 봤고 유럽도 봤고 다 봤으니까 그걸 잘 견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번에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군사 부분에 있어도 그렇고 또 뭐 파키스탄을 가서 지원하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이런 네. 식으로 딱 하면서 참 중국이 놀라울 정도로 뭐 유럽 쪽이랑도 좀 친하게 지내면서 뭐 이런 식의 그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그 시간 벌이를 참 잘하는 것 같긴 해요. 네네네. 네. 근데 어쨌든 계속 미국과 중국은 그러면서 다툼을 할 건데 그러면서 성장을 한다는 거죠. 시총. 자 여기 보십시오. 위안화 추이를 보시면은 네. 옛날에 막 7 위로 올라가면서 이따 터진다고 난리 쳤었잖아요. 근데 보시면 훅 떨어져서 지금 6.4까지 내려와 있어요. 네. 요 조금 올라갔다고 막 또 중국발 위기 얘기한 거죠. 이거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또 금리 보십시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어느 시점까지 떨어져야 되냐면 여기 밑에 왔던 여기 이 수점까지 떨어져야죠. 2%대까지 더 떨어져야죠. 그러면 금리가 지금 2.8, 2.9%인데 2%까지 떨어질 때까지 중국 시장이 빠질까요? 오히려 더 오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발 위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네. 중국이 어디를 지원하고 있고 어느 쪽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건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네, 네, 네. AI, 그죠? 5G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지 말자라는 얘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언젠가 중국발 위기가 터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중국의 비중을 전체 글로벌 시가총액의 지금 중국이 12%거든요. 그것보다 더 너무 많이 가져가지는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빼야 될지 잘 모르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대신에 중국이 그래도 이것만은 꼭 살려야 되겠다 하는 업종을 두고 계시라는 거죠. 거기다 집중하라. 네. 고 10% 정도 되는 수준.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조업이 살아야 되는데 그 제조업에 가장 필요한 게 에너지 소스인데 네. 그거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게 신재생에너지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그래서 중국발 위기를 지금은 논하지 말자. 네. 예,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지금까지 쭉 설명해 드렸던 게 미국이 앞으로 한참 더 올라간다. 네. 그리고 언젠가 위기가 터질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은 제일 먼저 나오는 먼저의 현상은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0%에서 2%까지 확 땡길 거다. 그 기간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네. 그 2% 근처까지 올라가기 한 6개월 전까지는 시장은 계속 올라간다. 그 정도로 보는 거고요. 또 더 그렇게 되면 그 시점까지 되면 달러가 100을 뚫고 올라가고 120 막 이렇게 올라갈 거다. 자, 그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해놔야 될까요? 당연히 달러 투자 해놓으셔야죠. 그래서 미국 증시를 저는 90%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그 어디죠? 블랙록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유럽. 거겠죠. 예. 유럽과 일본을 얘기를 하는데 네. 뭐 단기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땐 그래도 미국이다. 언젠가 위기가 터질 때는 달러가 초강세로 간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끌어올리는 부분은 이 모든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뭐부터 일어난다? 중국의 금리가 더 많이 빠진다. 지금 2.9%인데 2%대로 떨어질 거다. 그럼 그 사이에 올라가는 종목들도 수익을 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안 터진다는 얘기는 이미 했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숫자를 보고 위기가 당장 안 터진다고 또 얘기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제가 2006년도에 시티그룹을 그만두면서 그때 제가 계산했던 모든 숫자들은 경제적으로는 고점을 찍었었어요. 2006년에. 근데 2007년, 2008년도까지 쭉 당겼던 이유는 유동성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산업재 버블하고 연결이 됐고 아까 그 사이클 보시면 굉장히 짧게 올라갔던 그 사이클이잖아요. 네. 자, 그때 제가 왜 대세 하락장이 아무리 늦어도 2008년엔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때 시티를 그만두고 나왔냐면 그 경제 숫자가 깨졌고 지금 끌어올리는 것은 더 이상 펀디멘탈을 반영하는 숫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숫자들이 다 마이너스. 여기 지금 이 상승 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숫자가 제가 그때 모델링을 만들었었을 때 거의 마이너스 20몇 프로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정 가치 대비해서 20몇 프로 더 땡겨놨는데 네. 그러면 유동성 가지고 더 땡기면 이건 폭락하는 거죠. 그렇지. 예. 근데 지금 현재 그러냐. 지금 보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직 펀디멘탈도 반영 안 했다. 이건 아직까지 16%의 상승 여력이 지금 선진국의 잔존 가치로서 나온다라고 네. 거고요. 그다음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옛날에 국가가 미국과 유럽만이었었는데 이제는 뭐 그냥 다 지금 보시면 나스닥, 독일, 영국, 일본, 스페인, 스위스, 뭐 유럽 전체, 네덜란드, 이제 호주까지 올라와요.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직 기업 실적이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미리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해야지. 근데 저는 제 28년 경력상 컨센서스가 꺾이기 전에 시장이 꺾이기 시작해서 대폭락장이 일어난 적은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오히려 실적이 꺾이고 컨센서스가 꺾이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폭락장이 시작됩니다. 다들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걸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하기 싫어요. 펀드 매니저들이. 아, 분명히 시그널이 있는데 그걸 예측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예측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드리냐면 2006년도에 네. 어떤 현상이었냐면 그때가 기업들의 미국의 영업 마진율이 약 한 12%였어요. 네.
근데 그 다음 분기를 제가 컨센서스로 계산하고 그 다음 해를 계산했더니 그게 2년 동안에 앞으로 13.8%로 간대요. 12%가. 이거 잘못된 거였거든요. 그때 막 원가가 막 올라갈 때인데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할 때인데 이 말이 안 되는 이 컨센서스 에스티메이션이었잖아요. 근데도 제가 틀렸죠. 하락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2년 더 갔다는 거죠. 그거 더 갔죠. 그때가 제일 가열차게 오르죠. 예. 그때가 사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땡겨버렸죠. 그래서 제가 직장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그런 실수는 안 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누구의 돈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제가 틀렸으니까.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측하는 것보다 더 잘났다. 그걸 2년 미리 예측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를 한 6개월 전에 예측했다. 그건 당연히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실수는 안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숫자를 들여다보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숫자를 보면 왜 또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냐면 자, 이 순이자 마진율, 영업 마진율이에요 이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만약 2006년처럼. 그럼 저 엄청나게 걱정할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1.4분기 순이자 마진율부터 2.4분기 순이자 마진율 지금 2.4분기 실적이 막 발표가 되고 있는데 떨어지긴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2.4분기에 원가가 올라갔죠.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으니까. 자 보시면은 1.4분기에 2.9%밖에 안 올랐는데 2.4분기에는 6.7%나 올랐죠. 그러면 거의 뭐 3.9%포인트나 오른 거잖아요. 그럼 이게 마진에 당연히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로 연결 못 시키면 당연히 마진이 큰 폭 축소를 하겠죠. 그러면서 영업 마진이 훅훅 떨어져야 돼요. 근데 오히려 최근 보시면 이 3, 4분기에 들어서 7월 달에 들어서 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더 막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멈췄죠. 특히 뭐 목재, 뭐 유가 다 고점 대비해서 떨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은 떨어지겠죠. 앞으로. 근데 그러면 순이자 마진율은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마진율이 그러니까 소비자의 가격이 계속 좋게 유지가 된다면. 이건 마진율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3Q16년부터 쭉 해서 마진율이 별로 안 떨어질 때 언제 이게 터졌냐. 여기 터졌잖아요. 2019년. 20년 요 1, 4분기 이때가 터졌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영업 마진이 훅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와야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폭락장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터진 거 맞는데 어쨌든 영업 마진율이 폭락을 했던 시기가 1, 4분기잖아요. 그걸 보고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숫자가 이렇게 떨어지고 옆으로 긴다고 했을 때 폭락장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지금 생산자 물가 보고 인플레이션 숫자 보고 기업의 펀디멘탈을 보고 또 정부의 펀디멘탈을 보고 개인의 펀디멘탈을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신흥국이 또 왜 아직까지는 안 꺾이냐면 이건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근데 미국이 아직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생산 기반이나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경쟁력을 완전히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재정을 풀고 있고 아직까지도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시기에 달러가 강세로 갈 가능성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을 막 쓰고 지금 막 경쟁력을 쌓으려고 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달러가 강세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강세로 가는 금리를 올려봤자 뭔가 먹을 게 없어. 그럼 지금은 안 건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금리 절대 안 걸리는 거예요, 지금. 2023년쯤 되면 중국 금리가 완전히 떨어져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경쟁력 많이 생겼다, 더 생겼다. 이제 확실하게 중국 잡을 수 있겠네. 이러면 땡기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결국은 미국의 소비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도 굉장히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임금 상승률이 3.7%나 돼요. 그러면 이거는 매년 한 4% 정도의 소매 판매 증가율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죠. 그 다음에 개인 저축률 추이가 지금 12.4%니까 과거에 위기가
터지기 전,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7%대잖아요. 네. 그럼 지금 5%포인트나 높아요. 그럼 이 5%포인트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지금 소비가 좋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가계 부채 비율이 과거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가 100%인데 네. 지금 79.5%라는 거죠. 그러면 가계 부채 비율을 20%포인트나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중국이 또 그쪽도 마찬가지로 낮기 때문에 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벌써 가계 부채 비율이 60%대 이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한 3년 정도 더 하면요. 지금 중국을 자꾸 공격하잖아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출하는 게 막히면 내수를 키워야 되니까 그럼 가계 부채 비율을 늘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보다 더 높아지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 때리죠. 약해졌을 때 때리지 나보다 강한데 때리는 건 바보짓이죠. 미국이 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가계 부채 비율을 봤을 때 중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우리나라처럼 막 100%대까지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너무 쉬운 장사. 그래서 정말 미국이 저는 무섭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노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한 번씩 흔들리고 때리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그 시가총 사실 테슬라를 보고 있으면 야 참 좀 어이가 없지만 어쩜 저렇게 이 중국이 열심히 거의 지난 십몇 년 동안 노력했던 거를 한 방에 다 가져가냐. 제가 그때 소장님 중국에 오셨을 때 네. 그때 우리 막 얘기하면서 중국이 뭘 가장 열심히 했냐면 태양광과 전기차를 제일 열심히 했었어요. 만나는 교수님들마다 다 그 얘기들. 몇 년도에 위에? 2012년 11년 그때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전기차에 대해서 계속 했는데 테슬라가 확 들어온 게 언제입니까? 지난 한 3, 4년이란 거죠. 그 더 웃긴 거는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사실 중국에 비해서 요만큼밖에 안 됐었는데 시가총액이 매출액에 막 100배 만들어 놓고 거기다 증자를 해버리잖아요. 가치를 확 땡겨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신재생 에너지에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미국이? 네. 신장을 공격하고 막 이런 거 보면. 태양광에 대해서 트럼프 때문에 늦었으니까. 지금 중국이 미국보다 거의 한 열몇 배가 더 높은 생산 기지를 갖고 있거든요.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뭐 엠페즈 에너지, 선런, 뭐 그 퍼스트 솔라, 뭐 그다음에 풍력으로는 뭐 TPI 뭐 등등도 보시면은 중국의 밸류에이션보다 엄청 비싸요. 테슬라처럼. 근데 주가도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쪽을 또 확 키우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아, 참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이런 일이 터질지를 잘 생각해 보면 앞으로 여유가 좀 있다. 좀이 아니라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좀 투자하자. 근데 그런 거 다 걱정한다 그러면 하면 그냥 미국 투자하자.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스러운 거 계속 얘기하는 게 가계 부채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얻어맞을 거예요. 그거 때문에. 언젠가는 얻어맞습니다. 어떻게 얻어맞냐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 부동산 가격으로 인컴 대비로 계산하면 정말 제일 높은 국가 중에 탑3 안에 들걸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거품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여기에 가계 부채 비율은 전 세계의 3등 안에 높은 숫자예요. 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달러가 초강세로 가버리면 이거 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한국은. 네. 물론 다들 뭐 부동산 절대 안 깨진다. 한국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IMF는 겪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도 결국 한국은 가계 부채로 터질 수 있는 부분. 중국은 기업 부채로 터질 수 있는 부분. 일본은 정부 부채로 터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미국은 즐기는 거죠, 지금. 자기 경쟁력 자꾸 땡겨오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그거를 동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중요한 거는 미국이 잘 못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거기에 투자를 했었을 때 자기네들이 뺏어가지는 않죠. 나눠주죠.
주주한테.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했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 또 마음 편하게 또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가장 경험한 것들은 다 뭐냐면, 아, 그렇죠. 미국 투자가 제일 속 편하죠. 이 얘기만 계속 들어요. 그냥 미국이 대단하다는 거죠. 네네네. 자, 일부에서는 근데 미국이 터질 수 있다. 뭐 드렁크 밀러 뭐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장중에 그 얘기 나올 거예요. 아마존 폭락해가지고 지금. 예. 그런 얘기 또 나올 거라고. 또 나올 거죠. 예. 자, 보시면은 리테일 세일즈 숫자를 보고 얘기를 해요. 합니다. 지금 보면. 지금 보면 소매 판매 증가율이 막 3.3% 플러스 1.6 하면은 최고로 올라가면 한 거의 한 5% 수준 정도의 소매 판매 증가율인데 지금 너무 과하게 땡겼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떨어질 수 있다. 그럼 이게 네. 떨어지면 가장 뭐 얻어맞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당연히 아마존이겠죠. 네, 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지금 보면은 대표적으로 팡이나 마가 관련된 대표 종목들을 많이 들고 있었어요. ETF로. 네, 네, 네. 그런데 그거를 다 차익 실현했고 그걸 가지고 저는 뭘로 들어갔냐면 나스닥 100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마존이나 대표적인 기업들이 상승률이 정당 높긴 한데 미국 정부에서도 애플에 대해서 뭐 소비자 서비스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네. 어떤 규제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해서 차라리 그냥 나스닥 100으로 가자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 돌렸습니다만 네, 네. 어쨌든 그래도 펀디멘탈은 튼튼하다는 건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ETF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네. 가장 상승 여력이 높은 ETF들을 보면은 뭐니 뭐니 해도 반도체, 그 다음에 태양광, 바이오, 산업재, 그 다음에 헬스케어, 5G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또 21위부터 30위까지 가면 금융도 좀 올라오고요. 또 대부분 어쨌든 또 ESG도 올라오고 그래서 또 인프라도 좀 올라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에 초점이 더 많이 맞춰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술주 13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아마존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13개를 쭉 해요. 13개가 퀄컴, AMD, 애플 쭉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13개 중에서 될 수 있으면 상승 여력이 높은 쪽을 들고 있고 네. 상승 여력이 낮은 쪽을 안 들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아마존이 지금 얻어맞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 13개의 상승 여력을 보면 상당히 높아요. 퀄컴이 제일 높습니까? 네. 지금 퀄컴과 AMD가 제일 높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퀄컴과 AMD가 어제 퀄컴 상당히 많이 올랐고 AMD가 이틀 동안에 거의 10몇% 올랐죠. 좋겠어? 근데 이게 사실 수익률이 네네네. 연초의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죠. 네, 근데 지금 마이너스인데 지금. 네, 그래도 계속 네. 저희는 들고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어쨌든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종목을 37개 정도를 뽑아놨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들여다보는 것들이고요. 가능하시면 당연히. 개별적으로 종목 투자하실 때는 직접 분석을 하시고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을 때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참고를 하시라고 올려놨습니다. 네. 이 자료는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려도 괜찮은 거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페이지 2 앱에 아마 이제 화면상으로는 좀 작아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실 거고요. 예, 네. 저희가 페이지 탭 신의 자료실에 업로드. 빨간 거 까만 거 차이가 뭡니까? 아 그냥 제가 1위부터 20위, 그다음에 20위 30위.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빨간 거에서 쭉 이렇게 1위, 약간, 10위, 20위, 약간 네, 뭐 주황, 분홍 이렇게 하시지. 그러니까 까만 거는 전혀 관심이 안 가는데. 아 네. 네. 아 근데 제가 사실은 오늘 저 유동원 본부장께서 그건 한 시간 동안 브리핑을 하는데 거의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네. 주무실 거 아닙니다. 아, 어떻게 잡니까?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나스닥의 이제 대표 종목인 아마존이 실적이 좋았는데도, 물론 이제 앞으로 좀 둔화될 거라는 그런 코멘트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 네. 페이스북도 엊그저께인가 한번. 똑같은, 똑같은.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데, 컨센서스보다 낮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그게 구현이 되면 픽아웃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걸 한번 기획해 보고 있거든요. 진짜 픽아웃인지 지금 유동훈 본부장 픽아웃 아니거든요.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앞으로 몇 년 더 남았거든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증거를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이제 저 숫자를 이렇게 보여주신 건데 네. 아 진짜 투자 심리가 열다. 왜냐면 엊그저께 중국 막 때리니까 중국 붕괴되고 막 그런 트라우마 쫙 나오는 거야. 네. 근데 어제 보니까 뭐 다 올라버린 거야. 그렇죠. 다시. 네.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야 갈팡질팡인데 이게 잘못 자꾸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은 네. 좀 힘들지 않겠냐. 근데 상대 매력도라는 측면에서 미국이 좋다라는 얘기는 설득이 되네. 솔직히. 솔직히 나는 이제 미국 포트폴리오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에서는 네. 난 그래도 한국이다. 내가 잘하는 한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2주에 한 번씩 유동훈 본부장 만나면 아, 나 미국 해야 되겠다 이런 네. 걸 많이 하게 돼. 저는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절반은 하셔야죠. 그럼요. 절반은 하죠. 아, 절반은 해야 됩니다. 전 세계 부의 절반 이상이 미국인데 내 눈에 한국 회사도 좋은 게 너무 많이 보여. 저도 많은. 그래서 정을 못 대겠어요 지금. 그러게요. 내 2015년에 산 것도 네. 이 회사가 이렇게 돼야 될 주식이 아닌데. 근데 한국 시장을 굉장히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포트폴리오도 많이 만들어 보고. 네, 올해 연초에 제가 제일 욕을 많이 얻어먹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숫자가 좋고 앞으로 분기에 또 올라갈 건데 이익이. 그러니까. 근데 주가가 25% 빠져요. 고점 대비해서. 뭐 이러면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갖다 이제 붙이는 거죠. 모든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건 네. 짧게만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이렇게 좋아요. 좋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네. 각 증권사들이 다 좋대. 네. 아 그럼 어차피 그 주식을 살 사람들이 네. 각 증권사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현대차 지금 벌써 30만 원 갔어야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들이 직접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증권사인 사람들이.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사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그럼 좋다고 해놓고 안 샀다는 얘기잖아요. 네. 왜 안 사? 증권사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기관이고 이런 데도 다 기관에서 사야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저도 그게 답답한데 사는 거 결정할 때 아니 그 미국은 좋은 리포트 쫙 나오면 오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왜는 거야?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 보고 좋다는 리포트 보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네.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의 그 성향 자체가 네. 너무 단타 위주예요.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조금만 6개월 안 오르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제가 제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그 야단을 많이 맞았던 지난 6개월을 따지면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으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들고 있으면 마음 편해요. 25%가 빠졌던 20%가 빠졌던 그럼 지금 내가 분석해서 이 회사가 정말 좋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앞으로 이만큼 나올 거다 계속. 아, 이거 성장 이렇게 하고 경쟁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들고 가는 거죠. 미국 주식 하는 것처럼 해요. 근데 그 중간에 막 이렇게 굴곡이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도 똑같은 얘기하자면 삼성전자가 막 10만 원대 가다가 6만 원도 떨어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벌써 100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중간에 변동성을 하도 많이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지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미국 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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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니 개인들은 많이 샀어요 진짜. 삼성전자도 사고 현대차도. 저는 그게 샀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들고만 이긴다? 계실 수 있으면. 개인 네. 투자자들이 이긴다 그렇게 하면. 네. 그냥 들고만 있을 수만 있으면. 근데 또 못 들고 계시잖아요. 하도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가 아니시고 지금 네. 운영하시는 분 그러니까 네. 동명상련이다 이거지 동명상련.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동원 본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 염승환 이사 만나러 가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